제22대 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등원을 앞두고 대전 현충원에 계신 할아버지를 뵙고 왔습니다. 국회에서 받은 백지를 할아버지의 묘비 앞에 놓고 짧은 인사를 올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어제와 이 땅의 과거가 대한민국의 오늘을 물었습니다. 아이들을 등교시키는 아침 작은 물통과 간식 가방을 싸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희에게 좋은 날이면 좋겠다. 그리고 내일도 그러면 더 좋겠다. 가방을 메고 떠나는 아이들의 뒷모습이 묻습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 앞에는 참 많은 질문이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전국 6개 시도에서 대한민국 의료의 종말을 애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대부분은 이번 사태로 확정된 의대 증원과 본인의 생계 혹은 미래 지분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평범한 기성 의사들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기득권 의사와 국민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평범한 국민의 직업, 학업, 그리고 신체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정부의 폭제에 대한 개인들의 저항임을 개혁신당은 이해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보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책임질 능력 없는 어리석은 보모가 근시안적 신념과 고집으로 일하고 있다면 누군가는 설득하고 협상하여 멈춰 세워야 합니다. 개혁신당은 자유로운 개인을 위한 신중한 정책, 자유로운 사회를 위한 포용적 정치에 앞장서겠습니다. 제22대 국회를 시작하며 개혁신당은 새로운 마음으로 아침을 엽니다. 좋은 질문을 던지는 정치, 좋은 답을 함께 찾아가는 정당으로 대한민국의 온기를 회복시키는 밝은 햇살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